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근 팀장께서 오늘 보고 계신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미 반도체가 좀 언급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킷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이틀 연속 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1,291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올해 대비해서 63%의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예상치인 270억을 뛰어넘는 37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보통 4분기 같은 경우 비수기여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꺾이는 게 정상인데 전분기 358억 대비해서 또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 최근에 이 반도체 흐름과 그리고 실적 성장세 이런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반도체 PCB 쪽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회사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폴더블 폰 시리즈에서 이제 펜 기능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올해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 기능을 하고 있는 디지타이저를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갤럭시 Z 폴드뿐만 아니라 이제 2022년도에 나올 갤럭시 S22 아마 그 노트 제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노트 제품이 들어가는 그 펜 같은 경우도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독점적인 공급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 내년 같은 경우는 또 345억 원의 영업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자회사 그리고 모회사 동등반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계속해서 지금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시기 바라면서요. 김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팀장님 너무 빨리 끝내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이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팀장님과 비슷한 이제 또 IT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 쪽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카메라가 변화가 되고 있죠. LG 이노텍이 보여준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제 뒤늦게 쫓아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화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관련돼서 내년에는 출하량이 개선될 것이다. 중국이 많이 정체를 받았었는데 여기와 함께도 전망은 내년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부품주와 함께 같이 또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었고 특히 카메라의 용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많죠. 게다가 단순하게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니라 전장용부터 또 넓게는 메타버스 관련된 쪽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이 어디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용 AFA라고 하죠. 그래서 오토포커싱 액추에이터.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OIS라고 하는 손떨림 보정장치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흐름들인데 게다가 또 통신기기에는 요즘엔 진동모 들어가게 되면 모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LG이노텍 구미공장 근처에 애플의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 한 1,9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쪽을 좀 급하게 세우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고 또 애플의 수주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내년에 풀체인지 모델이죠. 아이폰 14 쪽에서 카메라 부품에 대해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도 오늘 강한 변화가 이어졌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기사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애플의 좀 비밀주의 때문에 이런 쪽은 기대감은 좀 높은데 아직 그렇게 확실하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주가가 좀 고점에서 흔들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회사의 초고사형 폴디드 줌이죠. 이쪽은 공장 자동화가 완성됐기 때문에 삼성 쪽에는 이 OIS 쪽으로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애플 쪽에는 마찬가지로 이 AFA 관련된 쪽이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연결됐을 때 내년에 확장세가 가능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실적의 확장세는 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시총이 4,200억대인데 올해 실적 대비는 좀 비싸죠. 하지만 이 부분이 시설 투자와 함께 확인이 돼서 다음 쪽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우리 정대희 팀장님 좀 짧게 하셨다고 해서 또 같이 짧게 하실 줄 알았는데 좀 길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애매하게 지금 끝났는데요. 자, 시간을 보자. 그러면 여쭤보기도 애매하네요. 자, 우리 정대희 팀장께 SK가스를 여쭤보려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전자 일단은 뭐 3근월째 상승 분위기고요. 지금 오늘은 10%대 지금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군요. 25,9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